보시다시피 저는 52.2%만 한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조선족이나 자이니치로 의심하셨던 분들의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농담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애초에 국적과 인종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도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한국인이셨고 그 위 조상님까지 대대손손 한반도에서 생을 보내셨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저는 100% 순혈 한국인이 아니라고 나온 걸까요? 우선 제가 한 DNA 검사에 관하여 먼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NA 검사는 범죄 현장 속 여러 흔적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거나 아침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친자 확인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해본 것은 저의 인종, 저의 조상을 자세히 알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행해주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원래는 다양한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제공해주는 23andMe의 키트를 구입하고 싶었으나 값이 너무 비싸고 또 대한민국이 지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인 MyHeritage의 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방식은 이러합니다. MyHeritage 측에서 국제우편으로 저의 자택까지 제가 구입한 DNA 키트를 보내줍니다. 키트를 열어서 면봉처럼 보이는 두 막대를 입속에 넣어 각각 우측과 좌측의 벽을 비빈 뒤 동봉된 액체 속에 손 부분을 끊어 넣은 후 우편봉투에 포장합니다. 그 후 다시 미국 본사로 우편을 붙인 뒤 그 다음부터는 우편물이 도착하여 분석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주문해서 9월 2일에 키트를 수령하고 최종 결과는 10월쯤에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걸렸으니 혹시 검사해보고자 하는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MyHeritage의 키트는 상염색체만을 감식하기 때문에 성염색체, 즉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색체 DNA의 감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후에 서드파티 툴로 어느 정도 보완하였습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 미토콘드리아 DNA는 또 뭐고 Y염색체 DNA는 또 무엇인가 처음 들어보는 분께서는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하플로그룹을 추적하는 데 Y염색체 DNA는 부계 하플로그룹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애초에 MyHeritage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유전자 표본을 수집했는지도 알 길이 없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인종은 일본 인종으로만 표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 일본인 혹은 한국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표본의 변동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즉 저의 이 DNA 테스트 결과는 다소의 정확성은 있으나 결국은 흥미 위주라는 것입니다. 백인이라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요. 때문에 저는 제가 몇 퍼센트나 한국인인지 알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의 인종적인 구성과 같은 상세한 유전 정보도 아주 궁금했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비싼 키트를 구입해서 알아보기로 했고 대신에 저는 이 검사를 통해 저의 Y 하플로그룹, 즉 부계 하플로그룹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플로그룹이란 게놈 염기서열에서 동일한 하나의 염기서열 변이를 공유하고 있는 하플로타입의 집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냥 같은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가공 데이터를 다운받아 서드파티 분석 툴에 제 상염색체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계 하플로그룹은 51BEAEA-L681로 추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서브 하플로그룹은 원래는 O2B에 속했는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명칭이 갱신되어 지금은 O1B2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뒷부분을 따서 부르겠습니다. O-L682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대전에서 채집된 표본 중 약 19%가 가지고 있는 부계 하플로그룹으로 분포도를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연해주와 일본에서 유의미하게 분포했으며 북중국에서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의 부계 하플로그룹은 약 3만 년 전에 만주지방 혹은 그 주변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위해 지인도 같은 검사를 했는데요. 그의 부계 서브 하플로그룹은 OCA1C1-F11로 추정되었습니다. 하플로그룹 OF11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부터 중국 동북지방까지 고루 분포하는데요. 주로 중국 한족, 한민족, 몽골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의 MyHeritage 결과를 보아도 한국계, 중국계, 몽골계가 고루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의 인종 구성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이 서브 하플로그룹은 늦은 신석기 시대 동남아시아에서 북쪽으로 이주해온 집단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의 서브 하플로그룹은 C2C1B-F845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플로그룹에 속합니다. 중국 한족, 바이족, 몽족을 비롯하여 만주족, 한민족, 일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3명 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지만 제각각의 부계 하플로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분야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브 하플로그룹이 추가되기도 하고 분류 명칭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의욕과는 다르게 용두사미처럼 끝났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하나, 민족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한민족이 다양한 하플로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둘, 보시다시피 언어의 계통과 유전적인 계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문천이었습니다.